안녕하세요. RS 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시간이 좀 됐는데, 사실 지난달 말쯤에 주문한 재미있는 물건? 이 왔어요. 우연히 이제 서점 인터넷 서점을 들어갔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원래는 유아용이지만 재밌어 보여서 보이려나? 락 페인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돌멩이에 그림을 그리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귀여운 부엉이도 있고 뭐집 모양, 뭐 도마뱀이나 거북이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돌멩이 그림 그리기, 도구와 재료, 돌멩이 그림의 시작, 돌멩이 그림의 역사, 돌멩이에 관한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어떤 돌멩이를 골라야 될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부당벌레도 있고요. 거북이 그리는 방법, 물고기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자를 보면서 하고 싶지만 책자의 퀄리티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물감이.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감의 퀄리티가 참 그냥 평범해요. 중국산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물감인데, 일단 당황했던 거는 사실 돌멩이가 진짜로 좀 괜찮은 돌멩이들이 올까 했는데 전부 다 날카로운 부분 없이 맨질맨질하고 또 그림 그리기 쉽게 뭐랄까? 평평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잘 다듬어진 돌멩이들이 왔더라고요. 돌멩이 소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붓도 너무 안 좋아요. 붓이 상태가 이런 붓인데 책자에 나와 있는 붓이랑은 상태가 너무 달라서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어떤 걸로 해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동그란 건 거의 없네요. 무당벌레 하기에 좀 길쭉한 모양인데. 뭘 하면 좋지? 책을 한번 볼까? 이게 가능할까? 수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빨간색이 마르고 그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마르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다 칠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감을 꺼내고 사실 이렇게 다섯 개가 이어져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힘줘서 꺼내다가 위에 거는 부셔져 버렸어요. 잠깐만 치우고. 줄것 같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둘게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영상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이 잘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됐네요. 우선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좀 해줘야 하는데 수박. 붉은색 치고는 좀 많이 붉은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 번 덧대서 칠해야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투명 색깔로 칠해질 것 두껍게 칠할까?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네요. 그냥 빈틈없이 발리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이거 일단 마르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떡하지?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마르려면은 네 이건 일단 두고요. 그러면 할게 없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럴 것 같아서 이거 또 한번 칠해볼게요. 닫고 초록색? 파란색은 잘 나오려나? 정말 붓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기 막뭐 묻은 거 제가 뭔가 묻힌 게 아니라 원래 올 때부터 이래요. 파란색도 한번 칠해볼게요. 뭐 이것도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신호등 어? 오 파란색으로 해도 괜찮네? 오 파란색이 되네? 파란색은 얼룩이 없이 잘 칠해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두운 색이어서 그게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빨간색보다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으로는 뭐하지? 딱히 구상해 두고, 색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창의력 없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부담을 내 하려고 했는데 붉은색은 안 되고 대라는 붉은색은 안 되고 더러워질 거니까. 너무 집중하다가 고개 숙여서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뒷판도 뒷면도 다 칠하고 싶은데 하려면 당연히 앞에가 다 묻으니까 파란색은 잘 발라졌네요. 이거 빨간색도 분명히 파란색처럼 전체적으로 바른 건데 이렇게 나와요. 뭔가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가. 일단 그럼 이 빨간 친구는 보냅시다. 바이바이. 파란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그냥 이러면 돌멩이에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그냥 돌멩이에 색칠하기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왠지 잘 나올 것 같은 색깔이 주황색?
왠지 이 영상 안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어디 보자, 좋아하지. 닦을게. 이상한 검때가 나오네. 주황색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최대한 고르게 펴보긴 할 텐데 이것도 역시 반투명으로 나오네요. 어쩔 수 없나 봐. 주황색은 살짝 굳어가는,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이렇게 덜어서 쓰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잠이 올까요? 제로에서 잠이 올라나? 최근에 자소서 쓰고 막 취업 준비로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건강 특히 목이 좀안 좋아져서 할로윈 특집도 못하고 수험생분들 응원 메시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뒤늦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미리 생일도 그렇고 미리 챙겨주는 건 괜찮지만 지나서 챙겨주는 것만 못하다고 좀 많이 죄송해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튜브 업로드하는 게 물론 제 직업 쪽으로 생각하셔서 좀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좀 취미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사생활 이후에 이제 여유가 날때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쉽게 올라오는 경우가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히 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지도 사실 그분이 취미로 올리는 건 올리는 거든지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거든지 상관없이 그냥 막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네, 제가 많이 늦었네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마르질 않아서. 수강생은 어떻게 좀 겹겹이 칠하다 보니까 칠해졌네요. 다행이죠. 너도 저리로 가. 파란색이 겉 표면이 좀 마르긴 했는데 중앙 부분은 아직 덜 말랐어요. 겉에 보면 살짝 뭐라고 해야 돼? 매트하다고 해야 돼? 그렇죠? 초점을 못 잡네요.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말만 안 붙는다. 돈이 있어야 사지. 빨간색은 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겉에 부분이 이렇게 덜 칠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칠했는데 말라서 색깔 이쁘긴 하다. 이걸로는 뭐 할까요? 이걸로 할로윈 못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림 그릴까? 할로윈? 근데 주황색이면 되게 할로윈이니까 긁어버렸어. 매니큐어 바르고 나서 손톱으로 긁은 것 같다. 가슴이 아프네. 저는 그 매니큐어를 잘 바르지도 못할 뿐더러 손톱에 뭐 이렇게 바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일 아트 같은 거에는 딱히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만한 한 요만한 종이에도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데, 요 조그만 손톱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게참 세심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는 또 꾸미기 위한 게 있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예쁘면서도 개성 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막 창의성도 엄청 요구될 거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그냥 자기 피드 말고 그냥 좋아요 많이 눌러지는 화제성 있는 그 사진들 보면은 꼭한 장씩 네일 아트 사진이 있어서 보곤 하는데 진짜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예술적이야. 예술적인 게 아니라 예술이구나, 그것도. 불다가 어지러울 것 파란색 진짜 빨리 마른다. 광택 있는 부분이 아직 덜 마른 부분인데, 카메라는 사실 조금 더 광택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는 곳은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아무도 나와요. 그러면은, 근데 이건 별로 돌 색깔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튼 친구가 거의 말랐으니까 한번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색들 중에 어울릴 것 같은 색은 하나도 없고, 주황색도 별로인 것 같고, 노란색 하면 눈에 띄기는 하겠다. 노란색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을 어떻게 해볼까? 일단 이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한번 땡땡이로 해볼게요. 땡땡이. 주황색 발랐던 거라 좀 그냥 이렇게 퍼서 찍을까? 이쪽으로 방향하지 말걸.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좀 여기에 옮겨보도록 해요. 휴대폰으로 좀 찾아서 사진을 좀 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려면은 이걸 이렇게 둬야겠다. 빛이 너무 뭉툭해서 요즘에 콕. 되게 세심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세심하게 하긴 힘들어요. 빛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그 뒤쪽으로 찍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흰색. 조금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닦아내고
뭘 그냥 여기를 팔레트로 쓸게요. 출하는데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간면이 파파라치가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머릿속에서 지금 파파라치밖에 생각이 안 나. 보면은 물결이 필요한데. 너무 노래. 그냥 대놓고 흰색이 더 필요한데. 저는 보면 참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노란색 옷이 어울리기가 참 힘든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노란색, 특히나 이렇게 쨍한 노란색 입으면 실제 아티스트는 아니므로 보고 느낌만 따라할 수 있으면 뭐 그걸로 된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모양이 이상해졌네.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흰색을 더 섞어서 갑자기 90년대 생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물론 80년대 생분들도 아시겠지만, 밥로스 아저씨라고 머리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파마는 아니고 곱슬이신 것 같은데 원래 그 화가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EBS에서 방영했었나? 네, 밤로스의 미술교실이라고 원조 ASMR. 사실 그림을 유화 그림을 그리시는데 한 그림당 자연 풍경을 이렇게 그리시는데 한 그림당 한 20분이면 뚝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보면은. 쓰시는 도구 같은 게 있는데 물감을 뜨는 도구나 뭐 섞는 도구 같은 거 아니면 팔레트가 참 갖고 싶었는데 일단 말투가 되게 노곤노곤 물론 성우분이셨지만 노곤노곤해서 되게 잠이 와가지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명대사가 있었죠. 항상 갑자기 혼자 막 뚝딱뚝딱뚝딱뚝딱 하더니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침엽수로 막 그리시더니 갑자기
시청자는 아직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집도 하나 그려볼까요? 하면서 혼자 다 하세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영화가 완성되어 있어. 아직 저희는 따라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면 물감 색깔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빨강, 노랑 이러는데, 코발트 블루? 크림슨 화이트 맞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니니까.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생소한 물감 색들에 대한 이름도 참 많이 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쉽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건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끝에가 잘될것 같은데 이쑤시개가 밖에 있어서. 그러면 되겠다. 얼추 뭐라고 해야 돼? 그림은 아닌데 대충 뭔가 비슷한 느낌 나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제가 닥터후라는 되게 유명한 영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영국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몇 화만 좀 봤었는데 그 닥터 후라는 드라마를 좀 보고 싶게 만든 에피소드가 한 편이 있는 게 방고편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 꼭 보세요. 꼭 길지 않으니까 그냥 저처럼 닥터우라는 드라마, 영국 드라마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에피소드만큼 꼭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참, 뭐랄까. 실제로 방고한테 고맙다고, 작품이 대단하다고. 하고 싶은 거를 그 에피소드에서 대신 해주는 좋았어요, 되게. 그렇게 파버려야지. 느낌 나는데? 안 보이네요. 요렇게 느낌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나무를 크게 하나 그려야 하고 나무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네요. 갈색도 좀 섞여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 계속 섞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굳이 다른 색깔.
새로 짜올 필요 없이 이렇게 닦아내고요. 며칠 새 혹시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듯 날씨 이야기가 최고죠. 요 며칠 새 비가 계속 오더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겨울을 안 좋아하는데 추위를 많이 타서 그 계절이 오고야 말았어요. 저는 진짜 여름에도 그래도 나는 여름이 낫다고 할 정도로 겨울을 안 좋아하는데 제발 올 겨울은 좀 버틸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보여지는 색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나무는 초록색이어야 되고 빛에 따라서 막 나무가 검게 보일 때도 있고 막 붉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나무는 초록색. 항상 가지랑 기둥은 항상 갈색. 또좀 있네요, 작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좀 그려주고. 하나도 보이진 않겠지만. 카메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검은색이랑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구나. 뒷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검어진다. 여기는 안 보이니까 잘. 원래 여기 집이 있고요.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좀 섬세한데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점으로나마 표현을 하겠습니다. 밤로스 아저씨 된것 같아서 자꾸. 말투가 생각이 나네요. 참 쉽죠? 하나도 안 쉬운데, 막 자기 혼자서. 뭐가 그렇게 쉬우신지. 사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이걸로 좀.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 이것까지만 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열어줄게. 기다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집 중에 불이 켜진 집도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만 해야지. 강아지가 자꾸 방해하는 바람에. 대충, 네. 느낌은 나죠? 거기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념으로 남겨보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추천은 하지 않고요. 내가 정뭐 시간도 많고 돈이 한 얼마였지? 3천 원 정도였나? 그 정도의 돈이 정쓸 데가 없다. 아니면 이곳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